진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 그래요. Alle Leute, die ich lese, in Asien tragen halt alle Menschen diese Maske und in Frankreich kämpfen tausende Asiaten gegen Diskriminierung. 거기서는 박쥐를 잡아먹으니까 뭐 그래도 싸다. 노상윤 씨가 그랬대요. 니네들은 네가 태어난 나라를 가지고 그거를 자랑거리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 얘기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유로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틀 전에 제 댓글에 이원영 귀님께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한국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라고.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유학생 한국인 부부의 인종차별 성희롱 당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 유학생 네트워크의 그 부인 되시는 김현음 씨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글 내용으로 봐서는 그날 사건 접수하고 집에 와서 너무 착잡한 심정에 쓴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2월 달에, 특히 2월 달에.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방인으로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예. 그래서, 한국 뉴스에는 영상이랑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이 글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희는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탑승 중이었고, 몇점 보장 뒤 탑승한 무리의 한 남성이 코로나라는 발언을 저희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A에게 그 발언에 대해 불쾌한 내색을 하며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코로나, 해피 코로나 데이, 코로나 파티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조롱이었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제지하지 않았고 같은 무리에 있는 두 명의 여성은 이 상황을 즐기며 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지만 갔고 뒤이어 A씨는 저에게 Yo, sexy, 결혼은 했냐? 입술과 손을 이용해 키스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심지어 혀를 날름거리는 등 성희롱적 발언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몇 가지 동영상을 녹화하였고, 뒤이어 같은 무리의 다른 남성이 저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 A를 비롯한 다른 남성이 저와 제 남편에게 침을 뱉는 등 물리적 접촉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였고 경찰이 왔지만 경찰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경찰들은 코로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한 그들이 한 행동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조롱하던 여성 두 명의 행동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 여성들을 라시스트라고 부르지 말라며 주의를 줬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대사관에 연락해서, 경찰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부부께서, 대사관에 연락해서 대사관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경찰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고소의 대상이 뒤래서는 진짜 비일비재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대부분은, 아휴,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이러거나 아니면 좀 겁이 나서 움츠려서 말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쓰신 걸 보면 당장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무시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날은 이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대응 방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공감 댓글만이라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 읽고 제가 마지막에 특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진짜 보통 그래요, 진짜 그 대부분의 그 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면은 아 진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러고 마는데 진짜.
이분은 정말 용기를 내신 거예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건드렸다가 괜히 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종차별을 할 때는 저쪽이 항상 무리였을 때만 한대요. 그러니까 네다섯 명. 혼자서는 이렇게 절대로 안 한대요. 네다섯 명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만 항상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아우. 뭐, 진짜, 똥이 들어와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아니면은 정말 무서워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냥 그때만 지나면 또 뭐, 기분이 좀 나쁘지만, 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 대부분 넘어가는데, 이, 정말 유학생 부부는 너무 용감했어요, 진짜. 제가 그거를 진짜 처음 소식을 딱 보고, 이렇게 놀랬어요, 정말. 와,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막 찍고 이래가지고, 증거로 남겨서, 참 대단한데,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에 딱 보니까 정말로 용기를 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날이 이날이라고 생각했다고.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겁을 내서 그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동양인들이 보통 착하잖아요. 서양인들에 비해서 몸집도 작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순종적이고 말을 잘하니까 얘네들이 정말 무슨 가만히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는 해도 된다 이래갖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런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독일 사회에서 겪는 걸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상대편을 생각해서 나는 그냥, 에이, 그냥, 뭐저 정도는 넘어가 주자. 뭐.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편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또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몇번 당하고 나서는, 아니다. 내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막 해요. 얘기를 막 하면 그 사람들이, 다잘 들어줘요. 그리고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똑부러지게, 정말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오늘 현지 대사관에서 이렇게 한걸 보면요. 대사관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진술서 작성 등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재국 관계 당국의 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향후 유사한 인종차별 등 혐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 우리 대사관에 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셨는데요. 그리고 24시간 핸드폰 번호까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시는 분들은, 네, 24시간 여기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시면 항상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육에 엄청 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사회에서 뭐, 이런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볼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종차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헤이즐이라고 베트남계 독일인 유튜버가 있어요. Alle Leute, hier ist Hazel. In Asien tragen gerade alle Menschen diese Maske und in Frankreich kämpfen tausende Asiaten gegen Diskriminierung. Im heutigen Video geht es um den Coronavirus und darum, gefährlich Pakete aus China anzunehmen. Darf man noch Glückskekse essen? Was zum Teufel? Und dann aber viele lesen nur diesen Titel und denken, es ist super schlimm und kriegen Panik. 2월 27일 날그 함부르크 조간지예요. 모르겐포스트라고. 여기에 난 기사를 보면, 함부르크에서 도상민 씨가 20세인데, 할아버지가 이쪽에 독일로 이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이주를 해오시면서 여기서 계속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태어났죠. 그런데도 이렇게 외모가 이제 아시아니까 길을 가는데 뒤에서 코로나 이러면서 누가 막 조롱을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무시하고 갔대요. 근데 이제 계속 조롱을 하면서 그 자기네들끼리 막 시시덕거리고 이러면서 그 조롱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도상민 씨가 관둬라 관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지금 저기, 그러니까 중국 얘기하는 거죠? 중국에서 사람 죽는 거, 뭐, 쌤통이다. 거기서는 박쥐를 잡아먹으니까, 뭐, 그래도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어서, 노상훈 씨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가해자들이, 대여섯 명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독일 친구들이 아니고, 이주회원, 이주민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외국계예요. 그래서 이제 도상윤 씨가 그랬대요. 니네들은 네가 태어난 나라를 가지고, 그거를 자랑거리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 얘기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 아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럼 그 한때 그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가장 많았었죠. 인종차별이.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In Frankreich ist diese ganze Thematik Coronavirus so eskaliert, dass es sogar einen Hashtag dafür gibt, und zwar den Hashtag Je ne suis pas un virus. Das bedeutet, ich bin kein Virus. Und unter diesem Hashtag berichten tausende Asiaten über Anfeindungen und Vorurteile gegen sie. Wie ihnen auf den Weg gegangen wird, wie sie angestarrt werden oder wie sie im Internet. 여기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제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종차별 당한 얘기를 여기서 공유하는 이제 그런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자기 도상민 이야기를 씨도 공유했다고 해요.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렇게 물었을 때나 대한민국에 와서 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아,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뭐안 그래도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떳떳하게 뭐 내가 떳떳해야지 나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게 얕잡아봐도 당당해야 돼요. 거기 기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네 물론 이그 지금 그 유학인, 우리 유학인 부부는 그 갇힌 전철 안에서 뭐 이런 걸 당하면 뭐 당당하셨으니까 이렇게 찍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잘 해결이 되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참 응원을 보내니까, 예, 참, 잘, 이렇게 아프지 않고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김여는 부모님, 빨리 몸과 마음이 완쾌하시길 빌고요. 앞으로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지는데, 아니면 옅어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계기로. 네, 그러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시고 하루빨리 몸과 마음이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